7월 19일 월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화 얘기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자산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엔화의 강세 전환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자산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난주 주 후반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슈퍼엔저, 너무나도 슈퍼엔저가 입에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 입에 붙어있던 슈퍼엔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엔달러 환율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 줄을 하나 그어놨는데 요게 딱 고점입니다. 요 고점이 지난 7월 3일이었는데요. 장중에 하이가 가장 고점인 162엔을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이날 이제 마감은 161엔대 후반으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엔화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약 3주 내내 지금 엔화가 거의 하락세를 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반등을 하다가 계속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153엔대까지, 153.94엔의 종가였으니까 153엔대 후반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엔화 환율이, 엔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진, 그러니까 3주 새 거의 10엔 가까이 떨어진 이유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로 볼까요?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일단 9월이지만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격차가 축소될 테니 당연히 엔화가 약세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 되는 건데, 미국의 현재 금리는 5.5%, 일본의 현재 기준 금리는 0.1%입니다. 그러니까 5.4%포인트나 미일 간의 금리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9월을 기준으로 해서 미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반면에 이번 주 31일 날이죠. 모레쯤 예정이 되는데 일본 중앙은행 BOJ가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그러면 두 나라 간의 금리 격차가 이제 4% 후반, 4.9%포인트까지 5.4%포인트에서 0.5%포인트나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본 기시다 내각이 지금 몸이 달아 있습니다.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슈퍼 엔저 때문에 뭐 수출 기업들은 수익성이 좋아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일본의 인플레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임금은 제자리인 상태에서 물가만 계속 올라가다 보니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내각에서 뭐 자민당까지 연합으로 BOJ를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슈퍼 엔저 문제 빨리 해결해라.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를 올려라라고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BOJ, 그 일본 중앙은행이 현재 매달 6조에, 우리 돈으로 약 한 54조 원 정도의 국채를,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절반 전후 수준까지 좀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인다, 돈을 푸는 게 아니라 푸는 규모를 대폭 줄인다는 얘기가 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흡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엔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엔화 가치가 140엔대 후반까지, 지금 153엔대 후반이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는 N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점차 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N캐리 트레이드의 구조가 되겠는데요.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금리가 낮은 데서 돈을 받아서 금리가 높은 데 가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아주 굉장히 뭐 무위험 뭐 수익인 거죠. 이런 식의 이제 구조인데 그걸 이제 N이 워낙에 일본이 오랫동안 저금리기죠. 거의 뭐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거의 제로금리인 일본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밖에 딴 데 가서 뭐 신흥국에 이런 데 금리가 높은 데 나가서 투자를 하는 그게 이제 N캐리 트레이드인데요. 와타나베 부인이 그거를 이제 주도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표처럼 일본에서 돈을 대출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미국이든 뭐 신흥국이든 투자를 하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이제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그럼 이 N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제 얼마나 될 거냐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 말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추정치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다릅니다. 20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6,70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인 거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가 채 안 되는 걸 생각을 하면.
근데 이 중에서 일부, 예를 들어 10%가 빠져나오면 2670조라는 자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해외 글로벌 자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1%만 해도 27조 정도 되는 돈이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충분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궁금증은 이 엔캐리드 트레이드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흥국들 특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호주, 브라질 뭐 이런 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를 좀 보면은요.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 초 중순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호주 달러가 달러 호주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호주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엔화 그 엔트레이드 자금이 들어가 있던 게 빠져 나와서 호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다음 표 볼까요? 브라질 해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해와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분들이 브라질 국채 투자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인데 해와라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해와라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브라질 국채라든가 이런 브라질 쪽에 투자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가치가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다음 표 보겠습니다. 또 하나 엔캐리 트레이드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 금입니다. 금 가격은 눈에 띄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7월 16일에 딱 정점이었으니까 7월 16일 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달 말까지 전체적으로 금값도 좀 떨어지고 있는 여기서도 역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 비트코인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뉴스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트럼프가 아주 대놓고 이 비트코인을 좀 지지를 하고 미국을 비트코인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트레이드 테마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트럼프가 재선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겠다고 보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탈이 더 확대가 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사실은 향후에 이런 상승 가능성에 대한 것은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뿐만 아니라 주시장의 영향 당연히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니케이 225 지수인데요. 니케이 225 지수가 지난 최근에 4만 3천 선 근처까지 가면서 역대 최고치를 사실 매일 경신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수를 보니까 지난 최근 8거래일째 계속 하락 개세를 보이고 있고 4만 2,400선을 넘었던 주가가 지난주에 이 지수 보십시오. 이게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종가를 찍어온 건데요. 3만 7,600선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3주 새 니케이 지수가 무려 11%, 10%가 넘게 급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나타난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일본의 뭐 도요다나 뭐 도쿄일렉트론 같은 이런 수출주들이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진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종합을 하면 현재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AI 관련주 쪽보다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탈 규모 여기에 이제 달려 있고 결국은 31일 날 발표가 될 일본 중앙은행에서 과연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